이차함수 레벨 C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는 y는 ax제곱이라는 이차함수와 그 다음에 abcd라는 요 직사각형이 만나게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차함수는 a값에 따라서 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지게 되는데 폭이 가장 좁아질 때 만나는 점과 폭이 가장 넓어질 때 만날 수 있는 점을 찾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폭이 가장 좁아질 때 만날 수 있는 점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폭이 가장 좁아질 때는 D라는 점을 지나게 그릴 때가 가장 폭이 좁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려질 때가 폭이 가장 좁을 거고요. 반면에, 폭이 가장 넓게 그려지면서 직사각형을 만나려면 B라는 점을 만났을 때 폭이 가장 넓은 상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D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날 때 A값을 찾아서 범위를 찾으면 될 거고요. 첫 번째, 그러면 점 B를 지날 때 A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점 B는 현재 4콤마 2거든요. 그럼 4콤마 2를 지나게 하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서 a 값을 찾아야 돼요. 대입을 한번 해보면 2는 16a가 되고 따라서 a 값은 8분의 1이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 점 d를 지날 때를 한번 보시면은 점 d는 현재 1콤마 4죠. 그럼 1콤마 4를 y는 ax제곱에 대입해서 만족하게 하는 a값을 찾아볼게요. 그럼 4는 a가 되니까 결국 d점을 지날 때 a값은 4가 됩니다. 근데 a값은 폭이 좁을수록 커지고요. 폭이 넓을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 사이에서 그려지게 되면 직사각형과 변을 공유하면서 만나게 되겠죠. 그쵸? 따라서 결론, A 값은 8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4보다는 작거나 같게 돼야 됩니다.